청평함 뜰에 네. 수선화가 이쁘게 폈어요. 아주 예쁘게 폈어요. 봄이 수선화에 제일 먼저 봄이 왔나 봐. 네. 아침에 물 청소도 하고 겨울 내내 그 이 염화칼슘 뿌리잖아. 그게 이제 물로 한번 씻어내고. 네. 오늘 저 밑에 저 청평함 저 밑에 큰 길에 그 큰 버스가 있던데요. 오늘은 저기 청평함에서 어떤 기도가 있죠? 열반제 부처님 열반일 겸 보름 동안 약사기도 해양인데 청평함 식구들은 복이 많은 분들이라 숫자는 몇 분 안 되는데 뭐 장례삼도 뭐 몇 분씩 새싹 장례삼도 이 뒷산에서요? 아니 이제 사다가 어서 오시오. 몇 분씩 드리고 노보살들이 많으니까 어서 오시오. 공진단도 약사기도 해약이라고 하나씩 드린대. 그러니까 건강 챙기시라고. 예. 네, 건강 챙기시라고. 세상에 가장 풍요로운 절이고 행복한 절이라 그렇게 생각해 나는. 어서 오시오. 저 보살님을 찍어 드리시오. 저렇게 절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. 아이고. 한 번만 하세요. 스키아따남 파리아란뚜 관세음보살. 자 이게 지리산 야생 발효차입니다. 이거 잡수고 10년만 건강하게 살다 갑시다. 관세음보살. 오늘 아니 큰 스님 지금 20년 건강하게 사시려고 했는데 10년을 줄여버리시면 어떡하십니까? 오늘 저기 해양날이라 뭐 공진단도 대중공양 주고 젊어지시라고 새싹쌈도 드린대. 이거 지리산 네. 야생차부터 한잔 먹죠. 네 오늘 10년 이상 젊어져가지고 갑시다. 자. 아 청평함 오기 전에는 아이고 아이고 작겠다 그러는데 날짜가 되면은 어서 정신이 번쩍 나세요. 오면은 또 힘이 납니다. 자. 아, 스키아따남 파리아란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해양을 잘합시다. 안전보다. 자,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. 관세음보살 한 번만 해고 하세요. 네, 한 번만 했습니다. 관세음보살 뒤에 보살이 분 젊고 건강하다고 세 번씩이나 관세음보살 몸과 마음이 편안하시고 가정이 두루 원만한 일 탈원합니다. 관세음보살. 자, 이차 마시고 차 이거 잡수고 가셔야지. 지리산 야생차예요. 어서 오세요. 오늘 신나게 다니다. 아, 신나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잘 사는 방법 이제 비결을 오늘 저 약사 부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. 약사경에 이르기를 몸과 마음의 병고를 내가 다 고쳐주마. 그래서 약사 부처님의 원력은 몸과 마음의 병고를 고쳐준대요.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죠. 자 우리 한 사장도 한 잔 드시오. 이렇게 안 하면은요 금방 구부러지지가 않아. 다리가 오그라들지를 않으니까 이제 극락에 갈 때가 돼서 거기서 새 몸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아프지만 말고 네. 네 곱게 가슴은 자 따라해 보셔. 네 노는 입에 염불하고 노는 입에 염불하고 먹는 밥에 불공 들이고 먹는 밥에 불공 들이고 자는 잠에 극락 가자. 자는 잠에 극락 가자. 삼십다.